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이죠. 네, 윤정미 교수님이 쓴 책, 5과에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 두 번째 문법 파트는, 자, as is 원급에 대한 고백, 원급. 네, as is 원급. as, 원급, as. 이게, 시험 문제로는요, 이 원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급 또는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꾸고 그 앞에 that이 있거나 부정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s는 둘 사이를 비교하는데 동등한 거, 동등. 뭐 키가 같다라든가 나이가 같다라든가,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하기 전에 이 as 안에요,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있지 말자. 둘 중에 하나, 하나밖에 안 된다. 어떤 경우에 형용사, 어떤 경우에 부사,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뭐 어떻게 해석을 해봐.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거 싹 지워버리고 해석을 해봐. 자연스러워, 그럼 부사야. 근데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형용사야. 다시 한번 이거 싹 지우고 해석을 해. 근데 자연스러워, 그러면 부사야. 근데 좀 이상해. 그러면 형용사야.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그들이 뒤에 선수들만큼 중요하대. 이 important가 형용사거든. 여기에 ly를 붙이면 부사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버려. 싹 지워. They are. 말이 어색하죠? 그들은 이다. 안 되잖아, 말이. 그럼 형용사 자리야. 그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알겠죠? 잊지 말 것,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싹 지우고 해석해라. 그래서 해석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부사. 해석이 부자연스럽네, 형용사 말이야. 자, 여기 이번에 fast는요, 목소리 좀 큰가? 이번에 fast는 형용사 부사 다 돼. 형용사 빠른, 부사는 빠르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제이슨은 달릴 수 있다. 말 되죠? 어색한가? 제이슨 달릴 수 있다고. 그럼 부사야. 근데 얘는 그런 거 물어볼 수 없는 게 모양이 같아.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같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해석. 해석은 이렇게. 주어는 뒤에 것만큼, 마이크만큼, as. 그만큼 블러블러 하다. 그죠? 됐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회 해석 안 했습니다. 해석하자. 자, 그들은 선수들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보통 해석할 때는 앞에 as를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수들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이 as가 부사거든, 앞에 이 as가.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는 거야. 또는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다. 자, 여기도, 자, 형용사죠? 나는 너만큼, 너만큼 배고프다. 그죠? 됐나? 자, 라지가 크네요. 예. 그죠? 그럼 캐나다는 미국만큼 크다. 했습니까? 네.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as와 as 사이에는 원급, 원래 모양, 비교급 쓰면 안 돼요. 가끔 물어봐요. 비교급 써놓고, 원급 써놓고, 뭐가 맞냐, 이렇게. 저번 윈디는 바람이 부느냐,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부는다, 이렇게.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as,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여기 원급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급에. 원급에 동그라미.
원격이죠. 예. 잊지 말자. 그래서 주어는 뒤에 is 뒤에 만큼 블러블러하다 이렇게. 자, 그녀는 저 old kind as him 또 he is 이렇게. 그만큼 친절하다 또는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운전합니다. 그죠? 그만큼 잘 부산이 되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그죠? 자, 밑에 것만 읽어보면 돼요. 예. 이 hard도요, 예. 형용사 힘든, 딱딱한, 열심히, 이런 게 있거든, 부사. 형용사는 딱딱한, 힘든, 부사는 열심히 있거든, 열심히. 그죠? 나만큼 열심히 일한다, 그죠? 또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일한다. 이게 뭐야? 부사죠, 부사, 이거. 근데요, 가끔 물어봐요. 하드 쓸래? 하드를 쓸래?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하드리는. 하드리는 준부정어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야. 이거, 아니야. 예, 부사용 아니야, 그죠? 그거 좀 조심하자. 오케이. 딱딱한 낫다, 그죠? 이 캔디가 바위만큼 딱딱하다. 책이 저 책만큼 두껍다. 여기 부정문 있는 경우는요, as 대신에 so 씁니다. so 요거 부정문에서는 as 대신에 so 쓸 수도 있다. 요거 한번 좀 알아두자. 부정문에서는 as 대신에 so 쓸수 있다. 그죠? 반대말을 쓰세요. 하이는 로우죠. 영은 올드, 스몰, 빅, 칩, 익스펜시브, 핫, 콜드, 웨트, 드라이, 굿, 배드, 패스트, 슬로우, 헤비, 라이트, 이지, 디피컬트 이렇게. 응. 굿. 축구에서 그의 만큼 뭐 잘한다. 그죠? 누구만큼? 뭐 형만큼이죠. 소파가 컴포터블 편안하다. 애지해줬으면 되겠죠? 웰이 잘이야, 잘. 그래서 엠마가 낸시가 하는 것만큼 기타를 잘 친다. 애지해지 했으면 되겠죠? 요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good, better, best고요. 웰도요. 웰, better, best야. 그죠? 좋은이고 이거 잘. 더 잘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잊지 말자. 베스트는 뭐 똑같으니까 한번 빅.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famous 유명한 얘기죠. 예. 그래서 모차르트가 베토벤만큼 유명하다. 3번의 friendly는 다정다감한 뭐 친한 우호적인 형용사야. ly에 붙었다고 부사 그러지 말고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야. 다시 한번.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야. 저희는 친한 다정다감한 거야. 고양이는 뭐지 이거? 아, 고양이는 개만큼 다정다감하지 않다 그죠? 뭐냐면 이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은 알아요. 걔는 사람 근처에 있기를 원해. 뭐 재롱도 떨고 막 그래. 근데 고양이는 아니야. 사람을 무시해. 밥줄 때, 때로는 뭐 가끔 주인이 오면 그때 인사 정도, 예, 안 합니다. 아는 척안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A cat, 부정이니까, 그죠? is not, 그죠? so friendly, 그죠? as, cat, dog. 그죠? 자, delicious, 맛있는, 괜찮겠죠? not old, 그죠? 롬이 아테네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요거 뭐, so로 바꿔주죠. fast. 빠르지 않다. 이때 fast는 형용사죠. 오토바이가, 바이크는, 미안해.
바이크는 오토바이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만큼 빠르지 않다. 이때 fast는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말자. fast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더라. 그리스의 와인이 오스트리아 와인보다 좋지 않다. 그레이프루트 주스가 포도 주스겠죠. 레몬 주스만큼 달콤하진 않다. 예, 스윗이 달콤한. 브레이브 용감한. 둘이 비슷하대요. 배드 나쁘다, 그죠? 이 카피본, 이 책은 저 카피본보다 나쁘다, 이렇게. 만큼 나쁘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is as bad as the other one, 이렇게. 자, 이제, 아유. 요거 봐봐, 요거, 요거. 요거, 이거냐면, 위에는 B급이에요. 잭의 영어는요, 소니아의 영어 실력보다 최악이야.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거죠. 좋지 못한 거죠. 그 뭐야? So, 그죠? 여기다 굿이죠, 굿. 원급이니까, 그죠? As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좋지 못하니까. 소니아만큼 좋지 못한 거죠. 잭의 영어 실력이 소니아보다 더 최악이잖아. 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아가 잘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제 경우는 소니아만큼 좋지 못하다. 알퍼의 가방이 3kg예요. 얘도 5kg예요. 어? 누구야? 아멧의 가방은 5kg야. 그러면 그 알퍼의 가방이 아멧의 가방보다 무겁지 않은 거지. 그죠? 그만큼 무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not so heavy죠, heavy. As 이렇게. 이것만큼 무겁지 않다. 얘께도 무겁다는 얘기죠. 오렌지가 달콤합니다. 레몬보다. 그죠? 레몬은 그러면 오렌지만큼 달콤하지 않은 거지. So, 원급서 원급, sweet. 그죠? SWET 하고, as 오렌지.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 주십시오. 네. 요거 좀 해줄까? 여기는? 자, 테리가 1m70이야. 제이슨이 1m70이야. 같네, 그죠? As, 미안합니다. As tall as, 그죠? 바이올린이 더 높아, 첼로보다. 뭐지? 높다는 게, 위에 있다는 건가,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면 바이올린이 뭐야? 낮지 않다 그래야 되죠? 그죠? 이것만큼 낮지 않다? 또 높다. 여기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so low죠, low죠. as 이렇게 첼로만큼 낮지 않다. 첼로가 더 낮은 거죠. 예. 그다음에 chemistry is more difficult than drawing. 화학이라는 게 drawing보다는 더 어렵대.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 chemistry는 drawing만큼 쉽지 않다. 그 drawing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so easy. 쉽지 않다. as 이렇게. 요거 잘 이해되나 모르겠네. 정말. 자, 치즈는요. 아, 미안해. 차이니즈. 배고픈가? 프랑스어보다 더 어렵대. 그러면 프랑스어는 차이니즈만큼 어렵지 않은 거죠. 중국어도 어렵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중국어가 얘보다 더 어렵대. 그러면 프랑스어는 얘만큼은 어렵지 않은 거죠. 얘가 더 어려운 거니까. 그죠? So difficult as Chinese. 프랑스어는 중국어만큼은 어렵지 않다. 뭐가 어렵다? 중국어가 어렵다. 그죠? 유나. 8번. 유나가 더 잘해. 수지보다 영어를. 그죠? 이거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여기. 비교급 된. 그러면 수지의 영어는 유나만큼 그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급 쓰여있죠, 그죠? So 물론 as 써도 됩니다. Good as 이렇게. July 7월이 5월보다는 더 덥대. 그럼 5월은 7월만큼 덥지는 않죠. 원급 쓰자 as, 그죠? Hot as 이렇게. 됐나?
물론 여기 소우써도 되고요, 그죠? 자, 금이 은보단 더 무겁대. 비교급 10. 그러면 실버는 금만큼 무겁지 않다죠. 원급 쓰여있죠? As 또는 so heavy. As 이렇게. 자, 과학, 공상 영화. 사이파이죠, 사이파이. 영화가. 영화랑, 이게 드라마야, 드라마. 소프 오페라가. 드라마가 참 재미있대. 그러면, 얘들은요, as, 재미는 어디서 재미는? exciting이죠? as, 소프 오페라, 그죠? 뒤에 것만큼 재미있다. 아이고, 뭐, 원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야겠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의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미입니다, 의미. 네.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